정희 씨, 아 정리정돈 하시는구나. 1순위지만 고정식. 아 수납 전문가. 수납 전문가 자격증이. 오. 와 수납 전문가래. 짐 정리 같은 거 좀 부탁할 수 있으네. 방 치우겠다고 했잖아요. 와 근데 진짜 깔끔해 진짜. 와, 전문가니까. 나는 솔로 지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최초로 지금. 난 진짜 저는... 저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. 그 자, 옥순 자꾸 부정적인 노래만 듣네, 지금. 아닌데, 이별 노래 막 이런 거. 지금 이 감정 아닌데. 야, 신나네요. 뭔가 혹시? 결심을 좀 할까요? 아, 이제 오늘은 경수랑 얘기해야지, 지금. 옷 매무새 이렇게 또 만지는 거 보니까 오늘은 얘기해야지. 씨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오늘은 왠지 데이트를 나갈 것 같아가지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나 혼자 침대방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.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전투복이었어요. 나는 솔로에 왔을 때 남녀 간에 이제 1대1에서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왠지 오늘일 것 같아 혼자 하면서 입은 거였거든요. 근데 뭐 망했지. 나름 전략적으로. 그러니까 저한테 왔으면 저는 경수님의 2순위잖아요. 그래도 됐었다라는 거예요, 저는. 제가 어찌됐든 그 사람 안에 바운더리에 있다라는 확신은 저는 그럼 받은 거잖아요.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는 전 알게 됐을 테니까. 아니, 1순위라는데? 대화를 할 기회는 생겼어. 안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야 귀 틀어 막았어 지금. 그러니까 틀어 막고 아예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내 생각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. 경수님이 어디로 가셨죠? 현숙님이요. 네. 2층에서 그 얘기 듣는데 엄청 혼란스러워. 나 진짜 그 쌈 얘기하는데 진짜 바보같이 이런 못 알아들어가지고. 와 쌈은 진짜 한 번 못 먹을 것 같아. 아 너 진짜 나면서 너무 당당하게. 마음속으로 경수는 날 좋아할 것이야. 경수는 날 좋아할 것이야. 아우 막 그냥 진짜 와우. 지금 경수 씨가 아. 멘탈이 좀 안 좋을 때라 딱 좋을 타이밍이에요. 그렇게 와사비 있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 거. 아 이렇게 생각할 거는 이따가 만약에 가서 얘기하면 다들 아 그래서 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? 나 좋아할 거야. 약간 좀 약간 좀. 와, 와.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나? 어. 그리고 아까 2순위 하는데 나한테 왔어. 뭐? 2순위라고? 아니, 나는 그럴 수 있지. 나는 그럴 수 있지. 뭐? 2순위? 막 이러면서. 되게 그래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. 약간. 아 그래서 약간 좀 마이웨이잖아. 경수님 1순위랑 2순위가 70대 30이라고 하던데. 아 7대 3이라고 어제 그랬지. 내가 3이야? 용납할 수가 없어. 그냥 더 대화를 더 많이 했지. 내가 아, 그 옥순님이랑. 그, 왜 3일까?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3일까? 얼마나 아직 우리 시간이 많습니다. 아, 근데 죽어도 네. 못한 얘기는 안 하네. 반반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. 저 진짜 얘 캐나다 여우남 와 대박이다. 보통은 이제 아니야 그거하고 좀 달라 많이 올라갔어라고 하고 할 법도 한데 야 선택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 얘기 안 해주네. 안 해. 아니면 2순위 데이팅 거 일부 알고 나 2순위라고 했나? 나 7인데 약간. 아, 약간 대단하네. 약간 전략가네. 약간 좀 나 전략가 INTJ. 아, 이해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풀었나? 막 근데 욕순님이 오늘 패순이라고 그거를 아까 동의했을 때 나 너무 조금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약간. 그냥 충격은 왜 충격을 왜 받아요? 지금 이순이도 땡크 아니에요? 욕순이랑 많이 친해진 거 내가. 그래가지고 뭔가. 갈등이 생긴 거야. 나는 만약에 그 영순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으면 직진하려고 확실히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안에 영순님이 그것도 크대. 이게 잘 되거나 했을 때 영순이 상처받나? 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지. 영순님은 내가 1순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.
1순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아,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. 원래 옥순가 나였어?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었는데 바뀐 거야? 아, 또 쩡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따지면 상으로 바꿀게 앞으로. 앞으로 상으로 바꿀게. 일단 내가 쩡우라고 말한 게 원래 현중이었는데 사실 그날 이제 우리 어제 하고 나서 내가 말했잖아. 이제 쩡우 없다. 쩡우 없다. 영숙님이 처음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. 아, 영숙? 근데 이제 어제 딱 영숙님이랑 나가는 걸 보고 난 이제 완전히 접은 거지. 완전히. 아, 확실하다, 접은 거. 영숙 씨 때문에 접은 거고. 점호 없어졌다고 한 거는 나는 탈락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이 됐다는 거. 그렇지. 난 그렇게 얘기한 건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왜 점호였던 거야? 아, 그냥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약간 좀 말 시켰어, 했나? 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근데 그렇게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할까 중부로 탑을 찍으시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본인도 뭔가 그런 학문적인 거에 되게 그런 내가 부모 탑을 찍었다 학문적인 걸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로 거의 탑을 찍으신 분들인데 지금 막 혼선되고 저희 아니었다.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학사는 올 A 플러스 조기 졸업 학사는 올 A 플러스 조기 졸업 탑을 찍으신 분들인데 아까 전에 부모님이 그리고 공부에선 탑을 찍었다고 하면은 한승님? 뭐 어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나 판사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. 저는 왠지 전 전문직보다는 그냥 교직에 아 교수님 네,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도 할 수 있죠? 탑이니까. 무대 나와서 교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네. 어쨌든 한승님 장성님한테 네.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나름 배울 수 있는 남자를 더 원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아 나보다 더 잘나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아니지 현숙 뭔 얘기지 공부로는 감점됐나 봐 나는 약간 그런 과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 7명은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성실함과 뭐 직업적인 거나 뭐 똑똑함? 뒤처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배제시킨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남자로 느껴지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그러다 공순이었다 이거를 그래서 연애하면은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궁금해 아 나? 되게 약간 푹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다 뭔가 내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나 그런 걸 좀 다 맞춰 진짜 잘 맞추고 난 약간 5분만 볼 수 있어도 무조건 보는 스타일이거든 5분만 볼 수 있어도 됐어 약간 뭔가 충족됨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 너무 궁금해 그럼 나는 나 체크리스트 콩 본다고 했는데 아 나온다 예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? 자 콩은 그 1번 난 네. 내가 자니까 모르지 아 그러면은 나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 그것도 너무 나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. 그 마지막 연애는 언제? 어떤 포인트에서 여자한테 반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여자한테 이성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암기를 해놨어요 질문을. 놓고 또 궁금한 거. 무슨? 치조질이요? 왜 이상하게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.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? 아니요 그 어디 종이가 있어? 종이? 질문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보게. 아 너무 웃겨. 아 이거 어떡해. 이거 엄청 웃겨. 아, 야 왜 그러는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유리겔라야? 유리겔라 오랜만이네. 오랜만에 듣네. 아 이거를 유리겔라로 아. 단어를 봤는데 내가 알아채는 것도 나도 싫다. 니네도 유리겔라 아는 게 너무 싫다. 나도 너무 싫다. 유리겔라는 거의 흑백 캐릭터 아니에요? 너무 좋았어요. 데이트 완전 좋았다. 옥순이가 1순위라는 걸 알았어도 아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되면은 되게 잘해줄 것 같다. 이런 거를 느꼈어요. 그런 얘기를 했을 때, 연애 경험 얘기를 했을 때, 그게 제일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다. 왜냐면 솔로 나라니까, 계속 뒤집어지니까 다 제치고 1 현숙 하나만 남을 자신 엄청 있으니까. 아, 근데 좋아, 저는 너무 멋있어. 아,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. 야, 대화하면서 질문하는 스타일인데. 하고 끝나면 또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맑으니까 그게 사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. 그렇죠. 그런 스타일 아니죠. 근데도 그냥 그 상황에서도 7대 3이었고 전 생각보다 제 마음이 쉽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. 어쨌든 현숙 씨는 아 무조건 포기하지 않는다. 나 0.5 상관없다. 나 무조건 1로 만들 거다. 이런 자세는 너무 칭찬을 너무 좋죠. 노인님은. 경수는요. 예.
경수 씨요? 네. 아 경수 씨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사실 현숙 씨한테도 딱히 지금의 좋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보이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일단은 옥순 씨랑은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든가 좀 옥순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매듭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. 가십시오.